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포인트 모바일 되겠고요. 코드번호 318020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7월 7일 오후 4시 5분인데요. 자, 요번에 오늘 4% 상승이 나왔어요. 29,950원.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당황하냐면, 사실 상승 요인이 전 전혀 없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아, 이제 조금 하락 맞고 한 27,000원 선까지 빠져가지고 조금 횡보라인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오늘 이걸 다 말아 올려버렸다라는 것은 내일도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포인트 모바일이 만약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면, 상승은 아니라도 여기서 버텨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것 같겠네요. 이 올해 실적 발표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2분기를 떠나서요. 2분기는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하거든요. 근데 3분기, 4분기가 만약에 터지면 정말 뭐 몇천 프로, 몇백 프로 이렇게 또 영업이익률이 기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상승치 또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지금 뭐 다른 호재라던가 뭐 공시 같은 건 전혀 없거든요. 공시 같은 거나 한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일단 산업용 모바일 업체죠. 산업용 모바일 업체 국내에서는 굉장히 상위권, 거의 1위 업체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브라라는 회사가 있고, 허니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허니웰이라는 회사가 1위고, 2위가 지브라인데, 이 둘이서 한 50% 정도 나눠 먹는 것 같아요. 50,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장 점유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라인들은 있긴 한데, 뭐 만들어 놓으면 잘 팔리니까 그렇게 크게 막 그걸 안 했겠죠. 뭐 뭐랄까요, DIY라던가 DIY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대1 매칭을 잘 안 했을 건데, 포인트 모바일이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어요, 제품을. 근데 그게 아마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회사에서도 좋아할 만하게 손가락을 끼울 수 있는 PM5라는 산업용 스캐너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이패드 같은 산업용 이런 그 뭐랄까요, 포터블 스크린, 이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산업용 또 어떤 스캐너 같은 것들도 또 신청을 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아, 태블릿 PC 죄송합니다. 태블릿 PC도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뭐 얼마 전에도 유럽 쪽에다가 공급을 했고, 아마존이 신주 인수권을 진짜 취득하게 된다면 크게 크게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장 자체가 좀 더디게 움직일 수 있고, 코로나 섹터 쪽에 매수세가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제조, 골판지 쪽, 코로나, 스펙 쪽에 많이 강세가 나왔다는 거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표가를 정해봐야 되는데, 아니 목표가를 솔직히 뭐 실적이 나와야 이걸 목표가를 잡는데, 일단 32,500원 선까지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쪽 매물대를 소화가 가능해요. 여기가 제일 두껍기 때문에 여기 뚫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위로 만약에 치고 올라와 주면 저는 한 4만 원대까지도 봅니다. 근데 여기를 진짜 안착을 하는지 못하는지가 지금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향후의 흐름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하면 이 꼬리가 좀 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꾸준히 좀 살펴보면서 포인트 모바일의 향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 있죠? 오늘 시장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이거 네이버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 있습니다. 이거 누르셔가지고 맨 밑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거. 이거 검색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와 종목 이렇게 한눈에 그날그날 살펴보실 수 있으면 주식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홈페이지 내에 뭐제 교육 자료라던가 그리고 오른쪽에 카카오톡 표시 눌러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 받는 방법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주식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제가 영상 뭐 꾸준히 올리듯이 앞으로 좀 좋은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